네, 그래서 가족들을 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때 설에 윤성빈 하거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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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안녕히 계세요. 술도 부셔줬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 짱이다. 졸업해서 좋겠다. 이번 주에 남이춘 두 번 합니다. 오늘 소의 남이춘, 그 다음에 정연국 투 타임인 거지? 네. 뒷부분은 어떡하지? 응? 설을 배워. 응? 아. 편집 때 나올게. 들었다 치고. 아, 네네네. 개 예쁘다. 뾰루지 났어? 응, 뾰루지 났어. 자, 가겠습니다. 7, 6, 5, 4, 3, 2. 자, 이렇게 세요. 쿡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이제. 맛있어? 양파 좀 남은 거 여기다 넣어도 맛있는데. 달달하면 나. 오랜만에 생각하기. 명확한데? 돼지고기 안 들어가니까 버터 아니야? 확실히 돼지고기 깨끗한 맛 난다, 그지? 돼지고기 들어가. 딱밤 때리고 싶은 이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3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어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10시 달리는 소리는 양세형 씨가 양세찬 씨를 조련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온 노래였고요. 네, 노래는 남매 뮤지션의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아, 양세형 씨가 동생 양세찬 씨와 한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선당근 후채집 기술로 동생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련하는 기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잔소리를 해도 뭔가 밉지 않고 따르는 후배도 많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쇼터뷰 양세형 씨가 하는 그 코너에 출연을 했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처음 뵀었는데 굉장히 호감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뭐 대세니까요. 이 형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재판독기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생록방으로 하는 오늘 같은 날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본 코너 만나기 전에 프리하게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보내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배텐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말? 어, 좋아야 돼. 어디 갔어? 작가님. 말. 벤티에서? 설정. 어디 갔어? 아, 물 들어간 것 같은데. 나 알겠네. 관리. 올라가지고. 위에 저것도 보고. 모드. 아니, 바꿔드릴게요. 뭐? 조심, 아유. 왜? 물 먹지 마, 그냥, 물 먹지 마. 물 부족 국자인데, 물을 붓고 있어. 자, 반납해. 왜? 엎칠 것 같아. 아. 또 나가. 자. 갑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진사이버대학교, 노랑풍선 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미래셋대우,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의 땅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박성준님, 배디는 눈이 좋으신 거죠? 안경 쓰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안경을 쓰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왠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항상 안경을 챙기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안경을 그냥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좋은 편이고 대신에 축구 경기장에 응원이래. 중계 가거나 또 TV로 옵티브로 중계라고 하는데 그 중계를 할 때는 안경을 씁니다. 이게 약간의 난시기가 있었어요. 눈 좋다고 몽골 타령하면서 자랑하지 않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약간 저는 몽골 계열이라 눈이 작고 눈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그 시력 검사하고 그러면 그냥 저는 잠깐만요. 위에부터 이렇게 찝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저는, 잠깐만요. 밑에 그냥 쭉 가로로 읽을게요. 그래서 2.0을 바로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언제부터는 그게 안 돼서 요즘은 1.2 고 라인을 제가 그냥 가로로 쭉 읽습니다. 채팅창에 몽골 분들께 사과하신 분 있고. 네. 자, 채팅창에 넌 그냥 오랑캐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하고 싶은 있고. 눈알 부심. 2510님, 고릴라 메인 화면의 모습은 언젠가요? 꽤 날씬하시네요. 다시 리즈 시절로 가자! 맞습니다. 고릴라 메인 화면 그거 찍을 때도, 나 진짜 너무 쪄가지고 빼고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정규님, 성재형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라디오 출연료 올랐나요? 저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그대로입니다. 0059님, 퇴근길에 오랜만에 복권 샀어요. 1등 당첨되면 베테네도 선물 보낼게요. 맞습니다. 복권 허세. 꼭 잊지 마세요. 3692님,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여름쯤엔 몸짱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다만. 마지노선입니다, 진짜. 지금 시작해야 여름에 가능하죠, 비치에서. 열심히 하시고. 6400님, 리모컨 건전지가 다 닳았는데 추워서 나가긴 싫고, 결국 라디오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TV 키기 귀찮아서 라디오를 드셨군요. 반갑습니다. 충전식 리모컨을 해야 되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1년인가 22년인가 23년인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졸업식 때가 기억나겠습니까? 그렇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기억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오늘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말 다 하라고 멍석 깔아드리는 시간.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입. 아재. 판독기. 졸업한 친구들이 인정한 국악고 얼짱, 윤태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국악고를 졸업한 지도 얼마 된 거죠? 우와, 얼마나 됐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0. 무용과. 네. 네.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네. 거기 졸업한 지 얼마 된 거죠? 제가 지금 32살이니까, 빼볼게요. 저희 100편 출연하는 여성 게스트들 왜 이렇게 계산을 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7년 됐습니다. 예. 1년 반 만에 처음 남이춘 틀린 거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7년 반이 됐어요? 네, 7년 됐네요. 네, 아무튼 졸업한 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요즘이 졸업 시즌인데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인가요? 졸업 시즌 되면. 저는 사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언제 누가 졸업하고 누가 계약을 하고 언제 방학하는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서요. 기억 잘 못해요. 그렇게 가물가물해졌군요. 네. 저도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네. 2월 중순쯤 되면 뭔가 싱숭생숭해지고 네. 그리고 졸업 시즌이니까 네. 2월 많이 놀았군요. 아니, 놀진 않았는데. 일진이셨나요? 뭐, 아파서 있고. 빠지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래요. 수업 탈출. 수업에서도 광탈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개근상을 안 받았다고요? 그래요. 개근상은 웬만하면 다 받는 건데. 그럼 받았나 보다. 받았는데 그렇게. 뭐. 받았는데 까먹었다. 그래요. 수업 탈출이라고. 있고요. 수업 탈출 넘버원. 보고 있습니다. 탈주 닌자. 보고 있고요. 그래요. 여기 학교 얘기하니까 엄청 갑자기 화끈화끈. 그래요? 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고. 네, 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무용 잘하고.
잘하고 공부 잘하고 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군요. 빠지는 게 네, 수업만 빠지고 아, 그래도 저는 항상 그 상위권에 있었어요. 네. 성적 같은 거 나오면 아 나는 수업 좀 빠져도 어차피 공부를 잘해서 상관없다. 수업을 안 빠졌는데 그건 좀 받았나 봅니다. 근데 그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빠지고 미니홈피 했나요? 아니요. 미니홈피에만 개근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 투데이 매일 본인이 찍고 아, 자 졸업한 선배로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99년생 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네. 본인은 하기 싫은 거 하고 살았어요? 그거 아닌데 좀 남눈치도 많이 보고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후회가 없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지금 굉장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 12년 정도 지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띠동갑들이 졸업하는 거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제일 후회되는 거 뭐 있습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후회되는 거?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나운서 된 거? 아나운서 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네. 뭐 연예인 지금... 된 거? 그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주 적재적소에 잘 나왔다고 봅니다. 네. 베테랑 거? 베테랑 거는 아주 너무 좋은 일이었죠.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사도 나왔던데. 네. 네. 기사 나왔죠. 그래요. 어떻게 보셨네요? 봤죠. 네. 저도 늦게 봤는데. 그래요. 기자가 남이춘을 알고 있어서 특이했습니다. 거의 그냥 베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하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사실 연예인한테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거 약간 좀 아쉬운 질문인데. 그래요. 앞으로도 인터뷰 많이 하시면서 새해에는 좀 대활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기자가 팟수인가요? 물어보시면 너무 유명해서 베텐이. 네, 저도 많이. 복면가왕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베텐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복면가왕 딱 가면을 벗어주세요 하면은 막, 와! 이래야 되는데. 노래를 잘하면 됩니다. 갑분싸가 될까봐. 네. 인지도 플러스 노래. 이 총량이 어느 정도 넘으면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미모가 되시니까. 네, 노래를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너무 그 기죽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이춘으로 혹시 이름 변경할 생각 없냐고. 그거 어때요?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개명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춘 씨. 왜냐면 오히려 남이춘일 때 윤태진으로 바꾸는 그런 스타일인데 역으로 가는 거죠. 아. 남이춘으로. 아, 좋습니다. 임팩트 있게. 네. 예. 보통 근데 남이춘은 아는데 윤태진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복면가왕은 거의 몰라도 거의 다 아는 척 해주거든요. 아, 격한 리액션. 아~ 네, 아시잖아요. 딱 벗는 순간 알겠어요. 그 패널 속에 있는 분들이 하! 이러면서 다 똑같이 반응해줍니다. 모르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저! 이러면서 여러분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네. 제가 네. 삿대줄이 장난 아니에요. 아, 거기 나오는 태양이 이러면서 다 삿대줄이 저 사람. 자, 어쨌든 타방송을 너무 얘기 길게 했네요. 적당히 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막 뜨거운 반응 100%죠. 자 오늘 주제 오늘 주제 할까요? 네, 네. 이거 하면 아재다. 오늘 주제는 이거 기억하고 말하면 아재다. 일명 좋을까 말입니다. 좋을까 말. 졸업했으니까 까놓고 말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의 학창시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재미있는 토크소스를 제보해주신 분께는 김자반 선물 세트 드립니다. 네. 어디서 좀 익숙한 내용이네요. 왜 두리번거리세요? 왜 두리번거리세요? 아니 아까 지나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배주유 시절에 한번 써먹은 주제인데 네. 워낙 옛날이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보죠. 오늘 어떤 퀴즈인가요? 졸업 시즌을 맞아서 어떤 스타의 졸업 시즌을 맞아 어떤 스타의 졸업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인터뷰 목소리를 잘 듣고 누구의 졸업식이었는지를 맞춰주세요. 들어보시죠. 자, 어디 보자. 8년이나 됐구나. 91년생인가 보네. 2010년 졸업이면. 네네네, 그럴걸요? 그리고 다시 합시다. 아, 준비가 안 돼.
똑같네. TVN이 이때도 있었나 보네. 아유, 예쁘다. 2010년에도 있었어? 네. 어, 그래. 나 한 5년 된 줄 알았네. 뭐, 말하고 싶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지. 아, JTBC가 얼마 전에 5주년이었구나. 작년이었나? 작년이 5주년 아니야? 아, TVN이 훨씬 오래됐구나. 19년 뭐 했던 것 같아. 여기 스브스 아닌가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2010년에 고등학교 졸업이면, 이게 졸업 연도 플러스 1을 해야 그 사람 나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91년생 얘기예요. 91년생. 27. 27인지 알겠다 하는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보내지 마세요. 이국주 씨한테 갑니다. 이국주 씨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저희 간식 얻어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방으로 가면 항상 이국주 팀에서 남은 간식. 아~ 먹은 적 없나? 고인업이 없어? 남은 거 먹는 거야? 짬타 이거. 짬처리. 짬타. 우리가 녹음인 날은 그 다음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 옆에 텔레전 녹음이었구만. 아, 먹어치우지 좀. 깨끗하다, 이렇게. 빈점씨만 있다. 아, 이제 배터리 생방송이었네. 철민이 형이, 놓고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라디오계의 메뚜기 때? 메뚜기 때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먹어치우진 않아요. 조금 남깁니다. 저희 자존심이 있어. 자,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아재 본능 퀴즈, 졸업식 현장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졸업식인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소녀시대 서연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소녀시대 막내로 소녀시대에서 성인이 되는 때였죠. 서연 씨가 전주 예고를 다녔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 공로상을 받고. 국악고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데. 비교되네요. 예. 국고는 이런 거 없어요. 공로상 이런 거. 거기 출신 연예인 없나요? 있죠. 누구 있어요? 이한희 씨. 이한희 씨. 네, 맞습니다. 아. 배우 이한희 씨. 거기는 가야금인가요, 전공이? 네, 가야금 전공이셨고. 네. 아. 그리고 뭐 서현진 아나운서 선배. 아, 아나운서가 둘이나 배출됐네요. 그리고 박은영 선배님. 거기도 아나운서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나운서 생활학교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연예인 스텔라에 계신 후배, 제 후배님. 네, 그렇군요. 스텔라에 계셨던. 네.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가영양. 가영씨. 네. 친가족 맞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 제가 너무 서러워서. 친가족일까요? 아니, 아닌가? 서러워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어? 밥을 먼저 먹으러 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보더니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어때?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 보통 졸업식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족들이 참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윤 씨랑 나 씨의 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쌍했어요. 친자확인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죠? 가족에게 광탈당한 남이춘. 저희 가족이 이상한 거 맞죠? 네. 근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 못했는데. 딸 패싱이라고. 딸 패싱. 아, 남이춘 어머니랑 배성재랑 쿨 대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채팅에 어머니 환가 뭔지 내고 그때 복수하자고. 어? 오랜 거 같은데. 아, 환가 편식 근데 먹으면 시작하잖아요. 네. 복수가 불가능합니다. 아, 네. 정말. 쌍했어요. 아, 채팅창에 아, 배고프면 인정이라고. 삐빅 정상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어머니랑 파수들이랑 쿨 대결하면 비슷하겠네요. 우리 심지어 갔을 때 밥도 다 먹고 있었어요. 아. 다 먹고. 아, 끝났어요? 다 거의 끝나서,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예명은 팥쥐로 해야겠네요. 아, 콩쥐로 해야겠네요.
KBS 새 드라마 추천한다고? 어머니가 이상해. 몰카 아니냐고 싶어요. 혹시 몰카 아니었을까요? 아니, 진짜였어요. 어머니가 네. 이게 기획력이 있으셔가지고, 이때 몰카를, 나중에 결혼하실 때 풀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응?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나중에. 지금도 속상하네요. 콩미춘이라고. 혹시 주방에서 이경규 씨 안 나왔냐고. 몰래카메라. 졸업식 꿀잼 몰래카메라 아니었냐고. 이제 이상한 거죠, 엄마가. 정말 되게 못 드셨어요, 그분. 그래서? 뭐 전골 같은 거 엄청. 아, 메뉴도 졸업 메뉴도 아니네요. 네. 그냥 그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셨어요.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은 거예요. 아빠랑 남동생이랑? 아니, 아빠는 없었고, 엄마, 남동생, 이모. 이모까지. 네, 그리고 이모 이제 제 그 엄마 조카. 친척 동생. 노룩 졸업식이라고 싶고요. 네. 진짜로. 아, 엄마의 진심.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예능 잘하겠지? 진짜. 에피소드 하나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네요. 12년 만에 에피소드 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에피소드 어디서 안 풀었습니까? 안 풀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그래요? 처음 얘기한 건데. 왜 본인이 왜 이상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잠깐. 내가 이상해? 뭐 이러면서. 조사를 좀 해보면 팩트 체크해봅시다. 국악고 졸업식은 몇 시에 시작했나요? 오전? 그 오전에 시작해도 엄마가 한 점심쯤 오셨을 거예요. 아, 오신 것도 점심때 맞춰서 오시고. 네, 가족들이랑 모여서. 끝난 건 몇 시예요? 끝난 것도 뭐 한 점심 조금 지나서 4교시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거든요. 오셨던 게 맞을까요? 왔다니까요. 아, 얼굴 도장 찍고 식사를. 그거 보통 정말 별 친분 없을 때 결혼식 가서 하는 행태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나가서 축하해 그러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사진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교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급하게 정말 사진을 막 팡팡팡팡 찍고 촥 가셨어, 정말로. 그래서 전 밖에서 기다리겠거니 했는데 없는 거지, 아무도. 아, 이제 엄마랑 사진 찍고 그래야지 하고 나왔는데. 아, 채팅창에 어머니 예능 사관학교장인가요? 아, 외식하려고 겸사겸사 들르셨나 보네. 그리고 하신 분 있고. 저 진짜 지금 너무 힐링돼요. 갑자기,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국악고는 이렇게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지 않고 전교생이 강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서 이제 또 인사도 하고 그렇죠.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요새 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앞에서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을 누가 찍어줬어요? 그러면 울면서 누가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네, 안 찍었어요. 슬프네요. 네. 아, 강당 난방 안 되냐고. 이것저것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 국악고 근처에 혹시 전골집은 어디가 맛있나요? 아닌데, 영감이. 딸을 패싱하고 전골 먹으러 졸업식에 가실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골집이 더 궁금하네요. 국악고 근처에는 전골집 말고 네. 진짜 맛있는 맛집 있죠. 뭐요? 그, 닭 한 마리라고.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네, 끓여주는 닭 건가요? 한 마리를 네, 끓여줘요. 삼계탕처럼. 그걸 드신 것도 아니고 전골을 드시러 가셨다? 그 집 진짜 맛있죠. 네, 그래요.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맛대맛에 나온 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재분 오셨네요. 맛대맛 저희 SBS에서 폐지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입 때 한 번 출연하고 폐지됐습니다. 채팅창에 류시원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고요. 네, 맛대맛.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얘기가 길어질지 몰랐는데. 지금 일부 시간 얼마 오버됐나요? 저 죄송한데 편집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말해줘야 돼요. 엄마가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전골집 간판으로 딸도 버린 맛. 딸 패싱 전골. 어떻습니까? 와. 아, 그 집은 지금쯤이면 재벌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엄마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날, 그래요? 그 시간에 엄마는 그 시대 때 엄마 잘못했다. 아, 그래요. 딸은 사진이 없다. 아, 딸도 버린, 딸버 맛집이라고. 재밌게요. 딸 패싱 맛집 만큼. 아, 정말 궁금해. 네. 네, VJ 특공대 보내라고 하신 분인데, KBS입니다. 네. 전 졸업식 때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슬픔과 억울함. 억울함과 서러움과. 남이춘은 억울한 눈물을 참 인생에서 많이 흘리네요. 그죠? 언제 얘기하냐고 그래서. 아, 광탈 당했을 때. 네. 아, 아, 이거 얘기할 때가 여기밖에 없었는데 편집해야 되면 어떡해. 안 돼요. 너무 길어졌어요. 안 돼요. 너무 길어졌어요. 피디님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앞에 거 날릴 게 없어요. 지금. 뒤에 네. 거 날려요. 아, 백종원의 골목
대장 나가서 풀어놔야되는데 골목 식당입니다. 네, 골목 대장, 골목 대장은 누굽니까? 네, 골목 대장은 저, 어렸을 때. 네. 저 꼭 배우, 들을 거예요. 편집해주시면 안 돼요. 네, 배고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재난 형이 사실 4분 반짜리예요. 1점만 들으면 돼요. 노래방이네. 엄마! 졸까 말을 앞에 붙여버려야 되겠네. 그럼 엄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게 잘못한 걸로 알고 살아왔으면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살아왔나. 엄마가 부릅니다. 딱 이제는 안녕. 아 근데 그 부각고가 거기지? 그 포이동. 포이동이야? 응. 예당 있는데 아니야? 거기 국악고등학교가 있어. 아니죠. 그거 거기는 한예종 말하는. 한예종이구나. 국악고 어디야? 포이동? 국립극장이, 포이동. 근데 그 국립극장이면 저기 신라호텔 있는데? 아니. 거기가 오빠가 말한 곳이 한예종 그 있는데. 혹시 서울 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포이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 포이동이, 포이동이 무슨 구야? 개포동 아니야? 쪽이야? 개포동 쪽에 서초 그 현대랑 기아 있는 데 있잖아요. 아 양재동 쪽? 맞아 양재동. 자주 가는 데인데 알려줘. 왜냐면 내가 그쪽에서 닭한다리? 아니 정골집. 아니 정골집 없어졌어 기억도 안 나. 없어졌다고? 없어졌을 거야. 왜? 엄청 크고 여기가 닭한마리 몰아놨다가 그날 사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진짜 많아. 그래서 정골집으로 거기는 제가 고1 때 입학했을 때 그냥 한 층이었어요. 그 졸업할 때. 작한 마리가?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아이고. 옥상 상품. 이렇게. 우리 속옷 걸고, 가서 인증해 오신 분들께. 작한 마리? 방송에 아, 정골집? 정골집으로 오시면. 정골집 엄마한테 좀 여쭤봐. 알았어, 뭐냐. 그 성지, 백산 성지 중에 하나로. 국악. 1호점으로. 국악고 근처, 포이동? 윤태진 국악고 근처 정골집. 피땀 눈물. 물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아마 닭 한 마리. 예, 사진 먼저, 매일 먼저 보내주신 분께 속옷. 여기 근데 땅값이 엄청난 동네라서. 이게. 여기 진짜 가깝네. 내가 피파 온라인 녹음하는 데랑. 국악고랑? 길만 건너면 되네. 나 가야겠다. 나 여기서 언남고, 언남고 쪽이거든. 언남고 길만 건너면 돼. 닭 한 마리는 아니야. 닭 한 마리는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아니고 정골집이어야 돼. 속옷은 내가 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정골집이었어요. 구학고 근처의 전골. 참맛골. 배디 또 혼자 먹는 거 찍히겠네. 라고 첼지언이랑 할 거거든요. 배성재가 정골집에서 혼자 먹는 거 찍으면 패티 열자. 10패티! 10패티 당첨! 시작할게요. 배성재 10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추억 토크 윤태진 씨와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거 기억하고 말하면 아재다. 뭐야 이거? 이거 아니지. 졸업하니까 까놓고 말한다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하는 게 이거 하면 아재다를 엮어서 앞에다 쓴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좀 안 오니까 2부의 토크즈는 졸업했을 때 까놓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네. 기억하고 말하면 씁니다. 토크 윤태진 씨와 나누고 있습니다. 신노자켓 우기기래다. 아니 이거부터 이거 틀린 건 아니잖아. 뭐부터? 자 2부의 토크즈. 2부의 토크 주제는 졸업했으니까 까놓고 말한다. 졸까 말. 네. 이거 기억하고 말하면 아재다. 네.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네. 네. 부연 설명 굳이 해드립니다. 자, 사연 소개하기 전에 윤태진 씨의 졸까 말은 저희가 1부에 충분히 들었죠? 와! 이거야말로 졸까 말이라서. 네, 진짜. 네, 상품을 하나 일단은 적립했다고 하고요. 자,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분이 선배에 대한 불만, 친구한테 불만 이런 게 있으셨으면 많이 해주세요. 저 근데 갑자기 하나 기억나는 게 뭐야? 저희 국악고등학교의 그 규율이 조금 셌거든요. 네. 그냥 장난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선배님 그때 똑딱빈 하나 더 했다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거 억하심정이 있었던 거네. 머리에다가 똑딱핀 하나 더 했다고 똑딱핀 하나 선배가 더 했을 뿐인데 어떻게 얼차례 시켰나요? 아니면 아니, 얼차례는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하셨죠. 이야기? 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니 기분 나쁘게 전혀 아니고 울렸 울었습니까? 아니요 안 울었습니다. 막 혼낸 게 아니라 저도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한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거 차지 좀 마세요. 죄송해요. 네. 왜 이렇게 다들 차지? 네. 로우 케이크냐고. 오늘 남이춘 한풀이 방송인가요? 아니고요. 여러분, 이한이지 이한위 아닙니다. 이한위다. 네네네. 네. 그렇고요. 네. 쪽딱피인을 몇 개 하나요, 원래 그러면? 원래 3개 해야 되는데. 4개 했다고? 제가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아, 2개나 더 했네. 네. 혼날만 하네요. 그쵸, 혼날만 네. 하죠. 왜 2개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낭비했다. 똑딱핀을 3개 하는 것은 불문일이었습니까? 좀 지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왜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혼났습니다, 제가. 네. 너무 잔머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요렇게 숨겨서. 이렇게 살짝 했는데 보였던 거죠. 아, 똑딱핀이 계급장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네, 살짝 비슷하네요. 네,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을 텐데. 다섯 개? 어우, 상상만 해도 어우 거슬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남이춘 좀 놀았네 라고. 그러니까 아, 다섯 개씩이나 하고. 똑딱핀은 짬이 차고 꺾여야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남이춘이 잘못한 걸로.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재미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니 짬에 다섯 개? 라고. 예. 그래요. 아, 지금도 근데 그럴까 너무 궁금하네요. 아. 아, 그분이?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그, 국악고. 아, 국악고도? 네, 지금, 아. 무용과 그. 좀 완화됐겠죠? 그, 네, 많이 완화됐어요. 일곱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뭐, 많이. 일곱 개 이하로 해라. 1학년이면. 네. 아, 이등병이 군복 두 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사연으로 가볼까요? 1958님, 윤지야 안녕?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학교 앞 너희 할머니가 하시는 분식점 단골됐는데 할머니랑만 절친되고 너랑은 결국 못 친해졌네. 아, 이게 그 말죽거리 잔혹사죠? 네. 그 상황입니다. 할머니랑. 네. 아, 뭔가 이해되고. 저희 오늘 비참 아닌데. 네. 비참 사연이 왔네요. 아, 그래도 떡볶이 한 바가지는 더 얻어먹고 싶다. 네. 네. 아니요, 쓰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뭘 이상한 걸 쓰려고 그래. 네. 아, 현순이 왔고요. 네. 아. 에이, 그만하세요. 네. 자, 여러분 쓰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6979님, 화장실 볼 일보다 휴지 없다니까 가져다 준다 해놓고 2교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은 너. 너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지났던 거 생각나서 갑자기 욕 나왔어. 결국 그날 나는 양말 없이 다녔지. 양말로 해결하셨구나. 그래도 지능적이네요. 네. 배드는 휴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 센 질문을 하시네요. 네. 이말년 씨와 함께 합의를 봤었는데. 아,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네. 아, 저는 근데, 딱 한 번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6살 때. 네. 아직도 그 장소도 기억나고. 네. 놀랍게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서초동 아파트에, 조그만 상가였어요. 제 유아원이 있던. 네. 근데 알박기를 한 건지 그 상가 주인이. 아파트가 다 재개발했는데 그 상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앞타임에 다녀간 분들이 남기고 간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아, 근데 정말 천우신조로 깨끗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타임에 다녀가신 분이 정말 여러 번 처리를 하셔서 깨끗한 휴지가 꽤 남아있었습니다. 와, 아, 이게 여러분 6살 때였다고요. 제가 6살 때 걸로 지금 그 그러면 어쨌거나 휴지통을 좀 뒤져보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인데 그렇구나. 그 휴지통이 그 뭐라 해야 되죠? 기름통 같은 거 있죠? 네. 그 업소 기름통 같은 그 캔으로 된 거. 네. 그 안을 이렇게 쭉 봤는데 있었고요. 입딱처 배포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기하다. 아, 26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6살 때고요. 오늘의 배텐 공식 성지가 발표됩니다. 1호는 딸버맛 전골집, 2호는 서초동 아파트 상가 화장실. 성지 순례하신 분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전골집은 저 갈 거예요. 제가 그 축구게임 녹음하는 곳이랑 네. 진짜 코앞이에요. 거기 제가 녹음할 때마다 밥을 같이 먹거든요. 장지연 해설위원이라는 분이랑.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먹는 장소가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맛집이 근처에 있었네요.
사람을. 네. 오윤호님,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 별명이 재물포였어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 재물포다! 라고 했다가 회초리를 엉덩이 맞고, 그 뒤로 저희 동네 이름을 따서 망우리라고 불렀죠. 망우리 뜻 아시죠? 망했다, 우리 물리. 프로페스님 까놓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재물포는 다 있습니다. 물리 선생님에게 붙은. 네. 네. 물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어, 맞아. 물리 너무 어려워. 네. 물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냐고. 네. 어차피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물리를 이 교육에다가 넣은 교육청의 문제 아닌가. 지금, 네. 지금도 배우나요, 물리를? 배우겠죠. 어, 네. 그건 너무하네요. 네. 그 얘기는 너무하네요. 그 물리 선생님들은 뭐 지금 실직자 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선택이라던가 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이런 거. 그래요. 네. 아, 뉴턴이 잘못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거 너무 어려웠어. 아인슈타인 물음표라고 네. 보내신 분 있고. 막 운동에너지 막 개선하고 이런 거. 네. 다음은요? 김동욱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자 체육교사셨던 기억시옷시옷 선생님. 수학여행 때는 맥주 한 캔씩 먹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저는 무슨 약간 별명이나 선생님 비하 그거를 표시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본명이실 것 같네요. 네. 채팅창에 김선신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오! 맞아. 아, 순신언니란다. 김상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순신언니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네요. 그래요. 아, 구설수 선생님? 기생수 선생님? 하시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저도 수학여행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고1 때였어요. 그렇게들 팩소지랑 이 캔맥주를 싸갖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본인이 먹, 본인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싶은 거예요. 수학 여행 와서 일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나씩 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음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네. 저한테도 던져주셔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드셨나요? 어, 저는 항상 규율을 지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니까 청소년 음주는 나쁘다라고 네. 정리를 했고요. 네네. 저는 안 마셨는데. 알겠어요. 아,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런 얘기 했네요. 대화자찬이라고. 네. 있고.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드시는가? 그때 안 먹은 거를? 성인은 몰아 먹는 거예요? 저는. 몰아 마시는 네. 거예요? 다음은요? 이종성님, 안성우야, 미니홈피에 추억사진이랍시고 올린 수학여행 때 사진 좀 지워주라. 나 그때 왜 수학여행 가는데 양복바지에 구두를 신고 갔을까? 어, 멋부리셨다. 한껏. 아, 네. 이런 친구 하나씩 꼭 있죠.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죠?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쎄다. 물 건너갔어요? 네, 근데 막. 아,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는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앨범에 나온 그 인물을 보고 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담뚜라고 하시는 그런 어. 분들도 그렇고 아. 뭐 전화하신 분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대학교 졸업앨범 말씀하시는 거죠? 연결해주는 분들이 그거 보고 어? 인물이 괜찮네? 그러면서 많이 있었겠네요? 없었어요? 네. 대학교 때는 저희 때는 그런 게 조금 지났을 때 같은데요. 아, 나 빼고 다 했나? 나한테만 안 왔는데 지금 이런 건가요? 네. 왕조연 책받침 시절 얘기인가요? 물어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어, 오프 더 빌라인? 네. 그때도 아싸라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하고. 아이디 읽기 힘들었는데, 다음은요? 상우 제인이 졸업하지 10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남. 스킵? 네. 네. 뭐, 또 20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남. 뭐, 네. 백홍식님, 짝반 미정아, 툭 까놓고 말할게. 치마 안에 체육복 입고 다녔던 건 진짜 별로였다. 아, 여성분들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시죠? 네. 편하니까.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편한데. 네. 네. 남녀공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아, 미정이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세상에 여자들도 그래? 라고 하신 분은 뭐죠? 어, 남자, 어, 그래요? 아, 아니, 추우면. 체육복. 추우면 그 남학생들도 교복 위에 체육복을 입거나 체육복 위에 교복을 덧씌워 입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어, 근데 정말 추한가 봐요. 전 추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남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별론가 봐요.
아, 이거 코멘트하기 좀 어려운 분야라. 그래요? 넘어가고요. 그래요? 아무튼 요새는 여학교가 교복 바지도 많이 나오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요. 김아름님. 남자인데 제 이름 특이하다고 수학 문제 풀 때 맨날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던 재떨이 쌤. 이제야 말하지만 쌤 입에서 담배 쳤내놨었어요. 아, 아, 그래서 별명이 재떨이셨구나. 네네네. 아, 이름이 재떨이시군요. 네, 이름이 진짜 예쁘시네요, 김아름. 네. 아, 근데 보통 그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로 별명이 붙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정말 담배 쩐내가 장난 아니셨나 보네요. 아이고, 네. 아무튼, 김아름님은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렌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남성이고요. 아, 어쨌든 그냥 아름이 화 많이 났구나, 하신 분 있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담배를 많이 피시는 선생님들이 특히 옛날에는 막 진짜 교실 앞에서 피우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담배 피면 막 잡아서 족치고 그러시는데 예. 네, 근데 본인 또 많이 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이 나중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선생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흐름까지 볼 정도로 제가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음은요. 어, AJXJFDI81님, 땡땡 고등학교 3학년 일반 담임선생님, 결혼할 때 꼭 주례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결혼을 못 하겠네요. 이 못난 제자를 용서해주세요. 꺼이꺼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 보니까 아이디가 81인데, 81년생이시겠죠? 81년생이시면은, 이제 아직 뭐, 괜찮지 않으신가요? 38이신데. 네, 배디도 지금 이렇게. 아, 성재니라고. 여러분, 저 78입니다. 네. 저는 설남 78이고요. 네. 설남 78. 아, 세상에 81학번 아니냐고. 아, 81학번이면,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세상에 끝났네라고 한 건 뭐죠? 네. 다음은요. 아스카201호님, 땡땡고등학교 조동땡쌤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쌤이 내려주셨던 버뮤다 삼각지대 얼차려 30개. 중반이 된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대체 어떻게 그 좁은 의자 위에 다 큰 남자의 세 명을 무릎 꿇릴 생각을 하셨나요? 어, 이게 뭐죠? 예전에 이게 생각지대? 30대 중반이신 거 보니까 저랑 뭐 세대는 비슷한 세대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도 얼차려가 물론 교련 선생님도 있던 시절이었을 정도로 네. 정말 예전에 얼차려 보면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 선생님들이 학과 수업으로 고문 기술도 배우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학생들에게 단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을 너무 알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정말. 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건 안 해봤어요. 무릎을 올려놓고 하는 건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무릎을 그렇죠. 모아서 삼각형을 만드는 건가 봐요. 그리고 앉아서 한 명 떨어지면 와르르 떨어지고 아. 한 명 떨어지면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신문지 게임처럼. 아. 체벌의 역사 이런 거가 수업 교재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네. 저는 제일 심하게 받았던 체벌이 의자, 예전엔 걸상이라고 그랬죠. 네. 걸상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네. 엎어놓으면 그 철봉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밑에. 네. 그 가로로 된 철봉 위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의자 들고 손 들고 있는 거. 와. 네. 그러면 정말 이게 정강이 뼈잖아요. 거기 차도 아픈 곳인데. 아니 차도 아픈데 그 저의 몸무게로 그걸 버티고 있는데 그 상태로 허벅지 무릎 꿇고 있는 허벅지를 때렸어요. 그것도 강타. 정말. 아 매도 어디서 그렇게 아픈 매를 들고 와서. 네. 아 채팅창에 그때 몇몇 선생님은 남영동 연수받고 온 것 같았다고 하십니까? 저는 네. 제 일생 일대 가장 힘들었던 그 자세는. 네. 무릎을 꿇어요. 그냥 땅에? 네, 땅에 꿇어요. 아, 땅에 꿇고 엎드려요, 이렇게. 어. 손을 한 5cm 정도 떼요. 그러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뜨뜨뜨뜨뜨 이렇게 떨리거든요. 어.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2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막 여문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팅창이 네. 그거 스트레칭 아닙니까요? 그래서 약간 요가 같은 아, 고양이 자세 아니에요? 고양이 자세 말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린 다음에 필라테스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보면은 약간 운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포장합시다. 네, 그래서 네. 살도 안 찌고 그 당시에 아, 네. 특이사항에 학교가 의금부였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허리 나갔네? 라고 지금 있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뭐가 좋아요? 저는 이가 갈립니다. 다음은요? 이병선님 졸업했으니까 까놓고 말하는데 90...
97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대각선 친구 거 컨니하다 눈 마주쳤는데 못 본 척 눈 감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선쌤. 라고 하셨어요. 97학년에 1학기 중간고사 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네요. 그죠? 네, 저는 97학번이니까 이때 학창시절이셨... 아, 저보다 어린 거군요. 뭐지? 어린 거죠? 어린 거죠. 네, 죄송합니다. 한참 어린 분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공소시효가 20년이 지났으니까 네, 넘어가세요. 네. 믿고 사세요. 다음은요? 황선빈님. 정현아, 그때 너한테 고백했으면 우린 지금 달라져 있을까? 그렇다고 하죠. 감하고. 3180님. 광주 땡중학교 양호쌤. 제가 6교시 끝날 때마다 양호실 놀러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좋냐고 웃으셨는데 그냥 청소하기 싫어서 시간 때우러 간 거였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도끼뼈가 있는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근데 양호 선생님들은 엄청난 스타가 되시니까. 아, 맞아. 여자 선생님도 예쁘잖아요. 스타의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송정욱님. 야자 시간 종치기 10분 전에 나갔다고 혼내신 세계사쌤. 그때 나가야 버스 줄 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근데 야자 시간 종치기 10분 전에 나간다고 혼나고 나간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되나요? 저희 때는 나가는 행위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걸리면. 5001님. 제가 야자 시간 열심히 채운 줄 아셨죠? 책상이랑 의자랑 화장실에 숨기고 튄 건데 눈치 못 채셨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네. 다음은요? 1010님, 학교 방송반이랍시고 점심시간에 내가 좋아했던 헤비메탈 틀어서 시끄러웠지? 미안했다 친구들아. 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방송반에 본인의 취향을 너무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때 가장 유행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싸우고 클래식 빼고 교실 이데아 튼 적이 있었다. 들으라고. 네. 근데 저희 때는 교실 이데아가 진짜 완전... 압도적으로 흥행을 할 때라 그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윤미님, 혜미야, 네가 만들어준 하드보드 지필통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너도 나 잊지 마. 라고. 저도 진짜 이거 만들어준 친구 있었는데. 제가 만들어준. 아. 네. 만들어줬어요? 네, 만들어줬어요. 남자 두 명한테. 오. 혜미가 아니라. 태진 아닙니까? 태진아. 네. 하드보드 필통 만드는 시간이 있었나요? 네. 아니요. 그냥 초등학교 때 만들어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둘한테 줬니? 어장관리니? 라고 하십니까? 걔네들이 만들어달라고. 양다리라고? 제 거 보고 나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실습 시간. 실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과학 시간이라고 하나요? 과학 시간? 기술인가? 몰라요? 공작 시간이라거나? 공작 시간?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공작 이런 거 말고요. 네. 시발단 이런 게 아니라? 네. 색종이 접는 시간들. 실과 거죠? 시간인가? 가정? 미술 시간인가? 기술 가정?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넘어가죠. 네. 남희수님. 고등학생 시절 학생부장 선생님 별명이 깨스였던 거 아세요?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지나갈 때 깨스라고 외치면 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면서 조용해졌죠. 그리고 지나간 뒤에는 해제라고 해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상곤 선생님 그래도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깨스였을까요? 그냥 아무였나 봐요. 가스를 말하는 건가? 학생부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떴다. 저희 때는 선생님이 떴다 이러면 이제 조용해졌거든요. 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4177님. 땡땡고 기숙사 친구들의 안녕. 그때 1학년 화장실 주기적으로 막혔던 적 있잖아. 그게 나였어. 섬유질이 부족했나 봐. 미안. 지금은 좀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정우님, 땡땡 고등학교 박권수 선생님, 교사 화장실 한번 썼다고 그렇게 혼내고 너무하십니다. 학생은 교사 화장실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알게 돼요. 아, 병사에서는 병사 식당에서만 먹어야 되고 간부 식당 기웃거리면 안 되는구나. 안 되죠. 다들 네. 채팅창에 안 돼, 안 되지. 예. 네. 선생님들이 학생 쓰는 화장실에는 안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세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그랬어요.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로만 다니는 게 아니듯이 선생님은 심심하면 학생들 화장실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꼬우면 교사하든가 라고 하시면 있는데 하지만
교사 화장실은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죠. 어, 맞아. 그리고 되게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거기 청소하러 가면 너무 그 꿀보증 느낌이었어요. 오, 여긴 이미 깨끗한데 치울 게 없는걸? 이런 느낌. 네. 아, 비데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남이친의 이 반응은 학교에 비데 없던 시절에 다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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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는 거였습니까? 밟는 거. 바닥. 네네. 네. 바닥식. 네, 재래식? 재래식은 아니고 그냥. 뭐지? 네. 그래요. 앉아서 부르는. 그냥 수세식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것도 수세식인가요? 네. 네. 수세식, 수세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구별하던 시절이죠? 다음은요? 3360님, 안녕 정수야. 원래 키 마이너스 110이 정상 몸무게라며 나 정상인이었는데 너랑 짝꿍한 대로 10kg 찐 거 알지? 내 소화비만의 원인은 너였다. 편의점이랑 개미지옥을 알려준 너란 아이. 남 탓으로 하고 그래요? 110. 그렇고, 다음은요? 박신정님, 나보고 1월 1일에 태어나서 이름이 신정이냐고 물어봤던 친구들아, 1월 1일에 태어나서 신정 맞으니까 제발 그만 물어봐. 아, 맞구나. 반전이네. 진짜였어. 그러면 그때 계속 대답을 안 해준 거네요? 그죠? 약간 놀림 받으니까 싫다가. 야, 너 1월 1일에 태어났냐? 그래, 신정이냐? 뭐래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맞죠? 나 1월 1일 맞거든? 그거 왜 여기서 자랑합니까? 진짜였어. 네. 반전이었고요. 동생은 구정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동생 구정이라고 물어보신 분 꽤 많네요. 싹 다 차단. 해명은 그때그때 합시다. 네. 남이춘도 미심쩍이 있으면 어머니께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아, 그때 왜, 했는데. 왜 12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한풀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저를. 알겠습니다. 자, 입춘 아닌 게 어디냐고 하십니까? 박입춘. 전골 게이트 오늘 잘 들었고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소개해드리죠. 다음 주 주제는 이 추억의 동계올림픽 스타 기억하면 아재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을 앞두고 준비한 주제인데요. 분노의 질주를 선보인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헐리우드 액션의 제왕 안토노노, 스키점프 1세대 강칠구, 우리나라 피겨 역사를 쓴 김연아 등 최고의 선수, 최악의 선수, 황당했던 경기, 사건, 사고 등등 동계올림픽 추억을 소환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습니다. 댓글로 미리미리 제보해주세요. 네, 아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코너죠? 네. 저를 위한 코너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양양 AB. 되게 많이 왔어. 양양 A와 양양 S입니다, 여러분. A와 B는 아닙니다. 뭐야? 왜요? 응? 뭐야,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아. 잠깐만요. 선물 받을 분 뽑아서 드릴게요. 양양 A는 쇼트트랙 역사에 남을 최고의 인재. 하지만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또 앞섰습니다. 전술도 있고. 아, 토냐 하빈. 여러분. 쇼트트랙 알베르빌부터 시작했을걸요? 아이고, 이거 하려나, 이거. 좀 오래 걸릴 텐데. 자, 갈게요. 광고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시죠. 박신정님, 김아름님, 아스카2015님, 유미님? 네. 윤미님. 윤미님, 네. 하드보드지 필통 받은 분. 네. 됐습니다. 오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1월 31일 화요일 코너 마무리하면서 윤태진 씨가 아스무르, 아재 감성 ASMR을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 어떤 노래인가요? 졸업 시즌을 맞아서 준비한 노래예요. 언타이틀의 노래 졸업 가사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빠집니다. 친구들과 만난 게 어제 같더니 벌써 아쉬운 작별이. 내 교실과 또 나의 책상,
예전에 있던 낡은 밥상. 모든 것이 다 그리워질 거야. 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제 헤어졌으니 우리 다시 만나요. 이 다음엔 서로가 미소 지으며 만나길 바라지.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형님, 또 시작. 응? 앉아서. 하나, 둘, 셋. 용구 오빠, 오빠도 찍을, 거기 있어. 들어오셔야 돼. 들어. 아니,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셋. 파운드 10. 여러분, 이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몇 명이냐? 아, 이게 네 건가? 제 거예요? 가방을 왜 밖에 놨어? 제 건가? 깜빡했네. 가방 이렇게 가방을 왜 밖에 놨어? 몰랐어. 왜? 가지고 온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니. 우리 민변이 죽어 있네. 어, 그러지 마요, 작가님. 아니, 나 별로 안 해. 아무 진짜? 나갔어. 뭐, 나 시킬 거 없어요? 아니, 너 시킬 거 내가 시켰잖아, 나. 금요일이라고? 토요일이라고?